한번 이제 그러면 그두 쪽에 있는 우리 전속 중개 계약서 한번 서시 요거 안 써주면 아까 보셨던 업무 정지 그리고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서식도 한번 잘 보시면 여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자첫 번째 저 꼭대기 보시면은 이제 매도인지 매수인지 꼭 이렇게 갈매금 모양으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매도다 그러면 왼쪽에다가 매도. 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거기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한세 번째 보시면 세를 놓는 사람, 우리 집주인 그입니다. 임대. 나중에 뭐 매매 임대차 이런 걸다 배우실 겁니다. 자, 그거 이제 써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이제 을. 여기서 이제 을은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금방 보셨던 거 그대로 나왔죠. 2주마다 한 번씩은 상황을 통보해라. 아주 정말 저렇게 깨알같이 아예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등록주소 당한다 공개해라. 7일 이내 그거 그대로 나와있죠. 그 다음 이제 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그리고 이제 저 끝에 가면은 세 번째 줄에 중간에 다만 만약에 매도 매수인 쪽에서 공개하지 말아라 등록주소 당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다 공개문 공개라고 써야 되고요. 저기 가로에 비공개문 비공개라고 써야 됩니다. 서식이 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갑은 요 갑은 이제 매도 매수인을 얘기합니다. 찾아와서 부탁한 사람. 나중에 막 위약금도 막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바라보실까요? 유효기간. 그리고 당구장 표시 있을 겁니다. 유효기간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요거 이제 정말 6개월이라고 많이 바꿔서 냈다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나 짧거나 길게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3개월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3개월보다 길면요 그 위에다가 몇 년, 몇 월, 몇 월까지 한다고 그 위에다가 꼭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보다 좀 짧다 그럼 또 위에다가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그냥 거기는 공백으로 놔두면 될 거고요. 짧으면 1개월이라고 거기다가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보호수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중개보호수는 얼마 정도 받는지 요거를 가로에다가 저 퍼센트하고 금액 요거를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여기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잘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뭐가 있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이제 몇 년, 몇 월, 몇 일에 요거 이제 계약서 줬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중개의뢰인,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을이 아닌가? 의뢰인. 그래서 이제 갑이라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누가 이제 우리 사장님 얘기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을. 해서 이제 소속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바로 서명 날인까지 해서 교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뒤쪽에 있을 건데요. 141페이지입니다. 앞쪽, 뒤쪽. 이렇게 나란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안 쓰면은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매도인이 오면 위에다가 요거 이제 꼭 나눠야 됩니다. 위에다가 수익권자는 누군지 오른쪽에 있는 서식은 자세히 보실 건 없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물 건축물이나 그다음에 토지의 소재 면적 요거를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권리관계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있으면 여기다 쓰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대출 받으니까 건전당 얼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쓸 겁니다. 그다음 이제 공법 내일 아마 공법 교수님 오실 건데 거래규제하고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뭐 용도지형 이런 것들은 나중에도 한번 또 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개를 부탁한 금액계입니다. 3억으로 팔아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억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아마 요 소식 정말 생소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예 뭐 실무에서도 이런 소식은 거의 써주지 않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긴 나올 건데 그래도 내용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인 말고요 매수인이 사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저건 매도인용이고 임대인용이니까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오면 그 아래 취득 자, 사겠다는 쪽이 취득입니다. 뭘 얻겠다. 이런 쪽이 바로 취득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매수인은, 그리고 임차인은 뭔가 바라는 게 많죠. 바라는 게. 그러니까 희망. 정말 줄기차게 희망이 들어갑니다. 물건도 희망 물건의 종류. 정말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가격도 자, 취득 희망 가격. 정말 희망밖에 안 보이죠. 지역도 희망 지역. 저기 서울에 종로구에서 땅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희망 지역을 아예 적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망 조건. 정말 아주 희망밖에 안 보이죠. 정말 취득 쪽에서 뭘 저렇게 바라고 오는지 죄다 그냥 희망. 자, 위쪽에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일 겁니다. 이런 것도 꼭 서식을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식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업무 정지 당한다. 요거 쓰시면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바로 버리면 업무정지야.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뒤쪽에 이제 우리 142페이지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것도 풀어볼 건데 저렇게 30회 때 바로 나왔었고요. 그 아래에 또 27회 때 문제가 아주 또 최근에는 가장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이렇게 기출문제 형태 보게 되면 꼭 저렇게 이제 아예 제목도 거의 비슷하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143페이지에 이것도 이제 설명 자세히 드릴 건데요.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여기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또 뭔가라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자, 143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실까요? 제목을 한번 잘 보실까요? 먼저 가로 거래 정보, 거래할 수 있는 정보, 소재 면적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매도인이 와가지고 물건 하나 팔아줘. 그러면 어디에 땅 하면서 얘기 자세히 줄 겁니다. 그게 정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인터넷 통신망에다 내놓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래정보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의무 뭐 이러면서 나오든지 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꼭 한 문제는 정말 매년 나옵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가로 1번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도 이제 등록하려면 요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갖춰라. 그 소리가 이제 요건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리본에 보실까요? 자, 이건 이전에 아주 제일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또 아예 안 나왔습니다. 정말 최근에 그냥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갈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요게 아주 집중적으로 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는 많이 안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문제가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고 싶으면 요건을 갖춰라 그럽니다. 우리는 등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여기 문장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해.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개업 공인주사의 숫자가 최소한 몇 명이 돼야 된다고요? 500명. 시중에 우리 개업주들 상당히 좀 많을 건데 500명을 먼저 모으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500명 이상. 그러니까 저 숫자에다가 뭐 2,500, 1,000명 이렇게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숫자를 많이 낮춰놨습니다. 500명. 요건 좀 눈여겨보시고요. 여기다 가로해놓고 기억해놓고 여기 몇 명이 이게 시험 문제 예상으로 많이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이상이라고요? 두 개. 또 옛날에 요건 이제 10개였는데 두 개로 많이 줄여놨습니다. 두 개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저기 서울하고 대전 이러면 두 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두 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자, 서울만 특별한 시입니다. 거의 천만 명 가깝게 살고 있으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이제 살고 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100만 넘어가면 광역시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공법도 맨날 저런 소리 할 건데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광역시 옆에 도 이렇게 특광시가 바로 여기는 도하고 동급입니다. 얘기입니다. 서울은 무슨 무슨 도라고 안고 그리고 인천도 무슨 무슨 도가 아니라 대전도 뭐뭐 도가 아니라 그냥 대전 광역시 인천 광역시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근데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좀 달러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도 애석입니다. 좀 널찍널찍 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니까 각각 몇 명이라고요? 30명.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조금 많이 오를 겁니다. 전체 숫자가 몇 명인가? 500명. 그리고 몇 개 이상의 시도라고요? 두 개의 개입니다. 정말 딱 저 세 군데 기억년 디귿 해놓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예상 문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골고루 좀 모아라고 합니다. 저기 서울에서만 500명 그러면 동네 장사한다고 할 겁니다. 물건이 없네 그러면 저거 안 볼 거예요. 이제 이럴 겁니다. 좀 골고루 있어야 되겠죠. 골고루. 자, 그래야 제주도 물건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건데 한번 망이 있으면 보고 막 부산도 보고 경기도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골고루.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다 10개 그래서 웬만하면 다 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개업들이 여기서 다 올리니까 어차피 두 개라고 해도 정말 골고루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은 얼마대라고 정말 눈만 뜨면 막 올라갈 건데 그입니다. 각각 얼마라고요? 30명입니다. 일단 500 그리고 두 개 그리고 30명 이런 것들은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정보처리 뭐라고요? 기사. 나중에 뭐 틀릴 수 있는 문장은 다시 한번 꼭 써드릴 거니까 그냥 들어만 보시고요. 기능사 말고 뭐라고요? 기사. 자, 기능사는 상당히 좀 급수가 낮습니다. 저 컴퓨터 조금만 잘하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합니다. 기능사는. 근데 기사는 급수가 아주 높아서 아마 대학 졸업이나 대학 재학 아니면 시험 응시 자격을 아예 안 줍니다.
자, 컴퓨터 아예 여기서는 최상위로 보는 게 바로 정보 처리 기사, 기능사 말고 기사다. 그리고 한 명 이상만 두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두 명 그러면 X입니다. 한 명,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줄였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또 누구를 한 명 이상 두라고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이제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 사람 게임입니다. 세 번째는 공인 중에서 한 명 이상을 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두 명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두 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한 명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숫자 바꿔갖고 오, 아주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굵게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길목이 딱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정보,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사업자 말고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정합니다. 이제 또 헷갈리죠. 아까 저 위에는 시도라고 하더니 여긴 또 국토교통부로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역량이나 성능을 갖춘 뭐라고요? 설비를.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이 설비입니다. 설비를 좀 제대로 확보하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가 정말 늘어 터지면 우리 속도 같이 터질 겁니다. 자, 설비를 제대로 확보를 해라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박스를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부가통신, 통신일을 할 거니까 사업자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부서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여기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다 그럽니다. 자, 통신이니까 같은 통신끼리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 문장 이렇게 많이 연결해 놓으니까 그냥 저거 그냥 장관도 아주 그냥 문장 길어갖고 나중에 바로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입니다. 자,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금방 보셨던 5배 그리고 2개 그리고 30명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기사 기능사 말고 한 명만 확보를 해라. 공인주에서 확보해라. 설비도 늘어터지면 속 터지니까 확보해라. 라고 설비, 장관이 정해주는 설비를 제대로 확보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정 안 해줄 거야.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신청을 보실까요? 근데 지정신청은 또 누구한테 합니까? 국토교통부. 여긴 또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아니고. 그 다음 이제 30일 정도 심사를 30일이나 하죠. 왜냐면 500명도 봐야 되고 기사도 봐야 되고 설비도 봐야 되고 그럼 7일 만에 되거냐고. 우리한테는 7일 만에 소식이 오는데 얼마라고요? 30일. 근데 저 30일 14일로 바꿔본 적도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맨날 숫자 받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그걸 알아보실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 제정해서 또 누구한테요? 국장에게. 운영규정 뭐냐고는 자세히는 안 물어보니까 뒤에 나오긴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망을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되냐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 30일, 3개월, 1년. 요 세 군데가 아주 또 중요한 숫자입니다. 맨날 자꾸 시험 문제 네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 조금 한번 감만 잡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은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요건 보자고 그런 거니까 500명 모았냐? 등록증. 그 아래 이제 기사는 몇이었냐?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공인중개사는 뭐였냐? 공인중개사. 아까 요건에 그대로죠. 그 다음 주된 설비의 용량이나 아까 성능 그 얘기입니다.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까 설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했냐?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세 번째 박스에서 한번 봤죠. 며칠 이내에 지정서 준다고요? 아주 오래 걸리네. 30일. 우리한테는 7일 이내 등록이 통보가 되고 여기는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30일 개입니다. 여러 가지 거 확인해야 되니까 7일 만에 도저히 안 된다. 30일. 저것도 정말 자주 내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네 번째로 바라보실까요? 이제 3개월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30일 그러면 안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 우리 개업들 한 500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말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3개월 이내에 얘기합니다. 여기다 30일, 6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3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다섯 번째 아까 이제 우리 개업 공인사 망에다가 엉뚱한 거 내놓으면 업무정지 당해 얘기입니다. 아까 거래 사실 거짓으로 이제 공개하면 안 될 거고 거래가 끝나면은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입니다. 좀 업무정지 당한다.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145페이지에 이제 지정 취소 될 수 있는 다섯 개. 자,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또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제재. 나중에 이제 망이다 엉뚱한 거 내려면 1년 이하 징역을 7번 쪽으로 왔습니다. 딱 중간으로 왔습니다. 145페이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나중에 또 봅니다. 1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란을 초래하면은 게입니다. 무슨 양치기도 아니고 없는 정보인데 막 내놓고 그럼 수많은 개업공사가 혼란을 일으키니까 교도소 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 그리고 이제 자 2번에 딱 두 개인데 자 운영규정하고 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앞글자로 운명 그럽니다. 우리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을 받습니다. 자 운영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거나 아까 3개월 계속 기다린다. 너무 기다리지 말아라. 그럼 게을러 빠졌다고 500만 원이야 과태료도 맞습니다. 그냥 감독명령을 감독명령은 또 나중에 배울 거고요. 감독명령을 위반하면은 얼마다? 500. 운영규정할 때 운 감독상 옆에 명이 보이죠. 정말 운명적으로 500을 받는다.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덟 번째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시험 문제 뭐 나올 건 아닌데 그리고 한번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146페이지에서 요 그림이 주기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시험 문제를 아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낼 것 같긴 해도 한번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다가 저기 이제 공개 저기다 비워놓고 여기 뭐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한 4개 정도 비워놓고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았고요. 그림은 안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 망이 뭔지를 요거 보시면 아주 여기 많이 도움이 될 건데요. 자 먼저 저 꼭대기 위를 먼저 보시니까 이제 박스 보고 있습니다. 매도 의뢰인 그러면 팔아주세요. 땅 하나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매도 그러겠죠. 팔아달라는 매도 의뢰인이 와서 옆에로 오면은 개업공사 그럼 이제 매도를 뭐 갑이라고 하면은 개업공사는 A라고 하면은 팔아주세요라고 개업공사 A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알았어 하면서 자 여기 옆에 볼까요? 망에다가 공개를 하겠죠. 보라고. 그럼 옆집에서 보고 같이 합시다. 우리 집에는 파는 사람이 없네. 근데 물건이 딱 맞는 게 있네. 그러면 그 망을 보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 중개보수 하나는 받으니까 서로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개할 거고요. 아마 저 두 번째는 공개. 요 공개만큼은 꼭 비워놓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박스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래로 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집에 찾아왔을 건데 매수의뢰인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옆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의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개업공사는 B라고 한다고 하면요. 옆집에 사겠다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는 50평짜리 아파트가 없습니다. 옆집에서 공개를 해놨는데 그게 딱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합시다. 라고 이제 거기 이제 검색도 꼭 비워놓겠죠. 아래. 개업공사는 우리 집에는 물건이 없네. 그러면은 저 망에다 저렇게 내놓으니까 다 찾아볼 거란 겁니다. 강남에 집이 있네. 그럼 거기도 이제 딱 강남을 조회하면 나올 겁니다. 자, 희망물건 딱 검색해 보니까 딱 있네요. 자, 그러면 자, 그 옆에 아래 있는 개업하고 위에 있는 개업을 한번 그 박스를 볼까요? 매도 매수는 있다고. 아래서 그러겠죠. 있다고 통보를 해주겠죠. 우리 집에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서 자 위에 있는 화살표를 잘 보고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한번 개업공사 볼까요? 매도인한테 매수인을 소개하겠죠. 살 사람이 옆집에 왔대. 우리 집 말고.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러면은 계약합시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래에 있는 개업공사 볼까요? 그러면 매물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겠죠. 알았어. 좋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통보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매도 매수인 그 박스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액을 물건을 인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액을 또 수령도 하게 될 겁니다.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잔금 치르면서는 건물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 물건 인도. 요거 이제 동시행으로 한다고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런 그림이 바로 소문이 나섰습니다. 저기 공개라든지 검색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그 놈은 꼭 안 빼먹을 거고요. 그리고 한 4개 정도 만든다고 뭐죠 매물 소개 아니면 또 매수인 소개 이런 것들을 딱 비워놓고 자 박스 4개 비워놓고 뭐 들어가 이런 문제가 쇼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망도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요. 자 이게 아주 독특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한 문제는 꼭 매년 나오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바로 이제 143페이지 이제 거래정보망이라고 해서 이제 거래정보망이라서 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려놓고 이제 같이 합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 거래 정보망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다 이렇게 정보 같은 것은 다 공유하면서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거래정보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정보사업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 시험 문제도 다음 중에서 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이 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틀린 거 하면서 꼭 이렇게 제목 둘 중에서 하나인데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그림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A가 와서 집을 하나 아니면 땅을 하나 팔겠다고 이렇게 의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인터넷, 자기 이제 컴퓨터에 있을 건데, 인터넷 통신망에다가 요 A가 얘기했던 막 소재, 자, 소재 저기 종로에 땅이 하나 있는데 3억짜리요 해갖고 이제 뭐 용도, 여기도 이제 뭐 용도적이 뭐 도시적이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지목은 이제 땅이니까 뭐 대네 집도 지을 수 있다네 해가지고 공개를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전국에 이제 막 을병정 막 있을 건데, 을병정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거의 10만 가깝습니다. 요즘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제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요 숫자가 약간은 좀 줄었긴 했을 것 같은데 많이는 안 줄었을 거고요. 한 8만이나 9만 요 정도는 분명히 될 겁니다. 이 정도로 경쟁자가 꽤나 많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 개업공사 갑이 이렇게 갑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망을 통해서 이제 이 물건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을, 을한테 이제 사겠다는 우리 비가 이제 매수,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땅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땅 3억짜리인데 딱 3억 금액도 딱 맞고요. 집 짓겠다고 해서 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도 그냥 도시지역, 그래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막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건물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수 의뢰를 받고, 이거 막 검색해보니까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물건 찾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딱 있어요. 얘기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들끼리 손님 있으니까 계약하는 게 어떻겠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얘한테 소개를 좀 해줄 겁니다. 매수인이 있다는데 계약할래요? 아주 좋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을이 매수인한테 물건이 있다는데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든대요? 라고 해서 서로서로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망에다 올려놓으니까 옆집에서 보고 같이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리정보망 정보를 인터넷 통신망에다 올려놨다. 전국에서 보고 같이 합시다. 자, 이게 바로 거리정보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우리 지정요건이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정요건. 자, 지정해 줄 때 우린 등록이라고 했는데 요건을 좀 갖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자, 개업들이 이용할 거니까 전국에 있는 개업 공사를 모아보라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몇 명, 그리고 몇 개 이상의 시, 도에서 몇 명이냐고. 자, 이게 아주 예전에는 꼭 우시험문제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만 잠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얼마라고 전국에서 봤을 때 500명. 자, 우리 법에는 뭐 전국이랑 안 나왔는데 500명 이상, 최소한 자, 인도 같은 의미니까 500명 이상을 말하고요. 전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확보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물건 가지고 있다 여기다 올려놓지 않겠냐,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두 개.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10개. 10개면 상당히 부담될 건데 지금은 2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2,500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계속 숫자 바꿨습니다. 1,000명이라고 했을 때 한번 틀렸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2,500명은 아니고 전국에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바꿨고, 그 다음에 1,000명이라고 했다가 이제 500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1,000명 이상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500명. 그리고 2개 이상, 2개입니다. 자, 서울 그리고 부산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골고루 개입니다. 자, 시도에서 몇 명이라고요? 각각 얼마다? 30명이다. 자, 30명 이상입니다. 이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보를 하라. 이것도 이제 설명 안 들어보면 상당히 좀 두리뭉실하고 또 무슨 소리 안 돼? 라고 좀 까탈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보게 되면 서울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서울. 그리고 그 서울 주변에 경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면적을 따져보면요. 서울은, 우리 경기도가 서울 면적의 18배나 됩니다. 정말 아주 경기도 아주 넓습니다. 정말 이렇게 딱 욕하는 소리가 나오죠. 18배 정도 될 정도로 경기도는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인구 1,000만 넘게 살았다가 경기도 쪽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하남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막 신도시 해갖고 그쪽으로 쏙 빠지니까 여기 이제 한 970만 정도밖에 아예 안 되고요. 여기가 이제 거의 1,500만 정도 될 정도로 경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갔습니다. 서울에서 빠져갖고 다 경기도로 가버렸습니다. 인천도 잘 안 갔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막 경기도 말고 막 인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대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광주도 있을 거고, 우리 광역시만 제가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부산, 그 다음에 저기 울산. 입니다. 뭐 현대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울산, 그리고 사과 많이 난다는 대구, 이러면서 이제 자 바로 광역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말고 강원도도 이쪽입니다. 강원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충청 남북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충청 그리고 남도 그리고 북도 그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쪽에서도 전라남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상도도 전라남 경상남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기 이제 아래쪽에 제주도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뭐 특별자치도 하면서 만나보잖아. 물 건너 가더니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여기는 정말 특별한 도입니다. 제주시 제주도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특별자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하나 이제 빼먹었네. 세종시도 세종시도 그리고 시는 시인데 여기는 특별자치시. 자 인구 100만도 안 돼, 50만도 안 돼 그런데 특별하게 알아서 하세요. 특별자치시로 옥입니다. 시로 옥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고 정말 여기도 이제 인구 100만이 넘는다거나 아니요. 그래도 이제 특별자치. 그러니까 여기는 신대 여기는 도다. 우리 공법에서 정말 이런 것들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은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 꽤나 많죠. 꽤나 많은데 얼마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10개 그럼 상당히 부담됐을 거랍니다. 10개를 골고루 맞춰야 되는데 지금 몇 개라고요? 2개. 그러니까 2개에서 그러면 서울하고 그냥 대전 그럼 이제 2개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30명 그리고 여기서 30명 그럼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500명이니까 440명은 알아서 모으기에 여기서 다 모아도 상관없고 여기서 다 모아도 상관없고 아니면 골고루 모아가지고 두 개만 30명 맞추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아,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0명이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편할 겁니다. 500명 이상을 이렇게 채워야 되고 그리고 골고루 서울에서만 500명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서울 문건밖에 없네 그러면 흥미를 이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 이상에서는 30명 여기다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30명 이상 확보할 거고 여기 더 바글바글 할 건데 그리고 나머지 30명 그럼 여기 뭐 10명도 괜찮고 20명도 괜찮고 자 그리고 뭐 30명 넘어도 괜찮고 알아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인 숫자는 500명이고요. 그리고 그 500명 중에서 골고루 대표성 확보하면서 골고루라는 겁니다. 골고루 두 개 이상에서 30명 이상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정해 줄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여기서 삐끄덕거리면 아예 지정을 아예 안 해줍니다. 부족하네. 29명이나 부족하네. 안 해줘. 이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업공사고 이제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이 이렇게 고장나면은 수습을 해야 될 겁니다. 정보처리기사. 뭐 이것도 정말 시험에 많이 했었습니다. 정보처리 뭐라고?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정말 아주 문제가 그냥 코미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다 무슨 기능사, 저기 코 찔찔이도 딴다는 정보처리 기능사 말고 그 얘기입니다. 급수 낮아갖고 저런 컴퓨터 못 고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이상을. 여기도 이제 전문 인력인데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사람 좀 확보해라. 여기도 전문 인력, 사람을 좀 확보하라는 겁니다. 컴퓨터 전문가.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제 바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좀 말이 좀 통하는 바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한 명을. 여기는 개업인데 여기는 공인중개사라는 겁니다. 소속도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사무실에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그입니다. 한 명 이상을 뭐라고요? 확보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는 확보하러 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아주 전문용어 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막 저기 막 지구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그러면 여기서 못 알아들 겁니다. 사업자가 우리가 안 배우면 도대체 뭔 소리 한대 이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들이 아주 속 터질 거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무슨 용어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근데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으면요, 요 두 사람은 또 의사소통이 좀 될 거니까 이거 배워서 다 알잖아요. 알아들어.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친구 정도 되는 사람을 한 명을 확보를 해서 사무소에 앉혀놓으라는 겁니다. 컴퓨터 전문가 두세요 라고 컴퓨터 망가지면 수습하게 그다음에 우리 개업 공사하고 좀 말이 통하는 의사소통이 되는 공인중개사 한 명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럼 지정 안 해줄 거예요.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컴퓨터 설비죠. 설비를 좀 확보하라는 겁니다. 설비가 늘어 터지면 속 터지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지정한다고 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나중에 계속 써볼 거니까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럼 이상한 장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다 시도의사 그러면 안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자, 정해주는, 자, 정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나, 어려운 용어는 아닐 거고요. 용량. 그리고 성능. 우리 컴퓨터가 용량이 너무 딸리게 되면 나중에 막 컴퓨터가 막 버벅거릴 겁니다. 성능. 막 엔터 치니까 막 5분 만에 넘어갑니다. 제가 속 터져갖고 못 보겠네. 성능을 좀 확보를 좀 한 설비를 제대로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전국에 있는 개업공사를 모으세요. 최소한 500명.
그리고 그 500명도 골고루 좀 모으라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그리고 30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 두세요. 개업공사하고 말이 통하는 공인중개사를 두세요. 그리고 설비는 늘어터지지 마세요.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지정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는 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정도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거의 심하게 내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정서. 이렇게 지정서를 교부를 해줄 건데요. 그럼 이제 얼마. 그 다음에 누가. 요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릴만 하겠죠. 500명을 다 떠들어 봐야죠. 기사는 모셨는지 자격증도 보고 확인도 해봐야 되죠. 공인주사도 봐야죠. 그다음 설비도 확보를 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서. 교부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또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나오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였습니다. 30일. 자, 30일 이내에 막 3개월도 나오니까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교부를 해줄 건데 30일 이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 바꾸네. 그 다음 여기다가 뭐 7일, 14일도 아닐 거고 30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도 이제 많이 중요하고 운영 규정. 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운영 규정도 가끔씩은 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영 규정을 얼마 이내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을까요?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3개월은 여기다 가로해놓고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이 또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가 3월 이내에 30일하고 또 많이 헷갈리겠죠. 자 운영 규정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사업자한테도 상당한 부담이니까 시간 좀 달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뭐 내용 뭐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요. 제정해서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 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사람 말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만큼은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기 세종시는 장관이 계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세종시 딱 정문 앞에 가면은 바로 오른쪽에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많이 이쪽에 막 민원도 놓고 막 할 것 같으니까 편하게 접근하라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예, 바로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까 5명 500만 원 약화대로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 네 번째, 자, 망. 거래정보 망입니다. 자, 거래정보 망을 언제 설치를 해야 되냐고. 거래정보 망의 설치입니다. 망의 설치. 설치하고 이제 운영인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예전에 막 6개월도 시험 문제 내본 적 있는데 여기 1년. 그래서 이제 1년 이내입니다. 이제 숫자 다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수도 봤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3월 이내에. 그리고 망. 돈이 많이 들어가. 인터넷 통신망. 그러면 넉넉하게 시간 줄게. 라고 해서 이제 1년. 자, 2년 이내에 망을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등록 취소까지, 여기 지정 취소인데 지정 취소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5번에 이제 요 지정 취소도 가끔씩 시험 문제 냈었고요. 지정을 뭐 한다? 취소. 우리 시험 문제가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치사하게 꼭 이런 것 같고 시험 문제를 냈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야 한다는 절대 아니고요. 뭐 지정 취소는 무조건 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우리 개업공사가 나중에 저기 돈 내놓고 망에 안 들어가면 개업공사만 닫힙니다. 사업자가 다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그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잔악기나 불조시 끝에 조심하세요. 그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요거밖에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다섯 개가 이제 마지막인데 앞글자를 이렇게 따보면 거운정. 자 거운정의 해일이 정말 앞글자 꼭 따보셔야 됩니다. 오지선단 내기도 아주 편하다. 딱 다섯 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음 중에서 지정 취소 사항이 아닌 것을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지정을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이건 너무 엉뚱하죠. 어떻게 거짓으로 좀 막 저기 500명 막 안 맞췄는데 맞췄다고 어거지로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말 많이 봐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운영 규정. 자, 운영 규정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자,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잘해봐 하면서 봐줘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형벌도 나올 건데 정보공개 위반입니다. 정보공개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1년이나 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요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안이한 정보를 너무 뻔한 소리고요. 안이한 정보를 막 공개했을 때 그리고 다르게라고 하면은 만약에 100평인데 이렇게 100평인데 평 쓰면 안 되긴 한데 막 1000평으로 막 실수하겠죠. 아니 막 200평으로 됩니다. 그럼 막 허위 매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 이렇게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공개해 놨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혼란을 초래하니까 다르게 정보 공개했을 때 여기도 이제 여기도 지정 취소 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차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막 가품도 이렇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막 을은 비로 공개하고 그럼 이제 보고 있는 씨는 또 헷갈려 갖고 죽겠고 자 이러니까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 공개하게 되면 여기는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다 그입니다. 아까 보셨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요거 유일하게 형벌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정보 공개 잘못 개입니다. 요거 이제 500이지만 여기는 형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는 해외회사. 원래 개업공사가 여기 이제 그리고 뭐 사업자가 사망을 하거나 그리고 해산을 했을 때입니다. 잘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그래도 지정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했을 때는 부를 사람도 없을 겁니다. 청문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었습니다. 청문할 필요 없이 다른 거 다 청문해야 되는데 들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여기는 청문할 필요 없이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럼 자다가 뭐 벌떡 일어납니까? 사망을 했는데 이러니까 청문하고 싶어도 청문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요 일이 이제 1년 여기 있네요. 1년 이렇게입니다. 자, 1년 이내에 그래서 이제 1년입니다. 바로 1년 이내에 여기는 이제 망을 아까 보셨던 망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운영하지 않았을 때 설치나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뭐라고요?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제 우리 사업자도 반드시 좀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올 정도니까 여기는 꼭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확인 설명.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여기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니까 한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하면서 이제 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이 아주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